코로나19 확산에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느 때보다 시린 겨울을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입니다. 연탄 기부도 자원봉사도 줄면서 연탄불이 꺼지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오정현 기자입니다. 86살 최정임 할아버지. 50년을 살아온 흙집은 연탄을 못 대면 당장 냉골이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연탄 구하는 게 일인데 올해는 걱정이 더합니다. 모두 네 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 곳에서만 연락이 왔습니다. 얘기하죠. 날 좀 수글 쪽은 한간디는 꺼고 한간디는 이제 키고 이제 출 쪽은 양쪽을 다 키고 그래요. 그 연탄 얘기하죠. 떨어져 버리면 수간이 어떻게 살아? 허전했던 할아버지 곳간에 연탄이 쌓입니다. 자. 힘들어? 하지만 오늘은 200장이 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나려면 지금의 10배는 필요합니다. 기부단체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연탄 기부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부를 기다리는 2천여 가구를 위해 올겨울 80만 장이 필요한데 이제 고작 25만 장 채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함이었어요. 진짜 한 장이 없다라고. 후원 모금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에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얼굴에 검댁 묻혀가며 매 겨울 연탄을 다루던 봉사자도 힘이 부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봉사자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사실 좀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 뗄 수도 없고 봉사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더 소유되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에너지 빈곤층의 겨울나기도 한층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